자, 본선 1라운드 마지막 대결이었습니다. 창밖의 여자와 밤에 떠난 여인. 특히 우리 안동 출신은 이출 씨의 어떤 집안 사정으로 이렇게 본선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빵긋 때운 거죠. 아, 좋았어요. 이렇게 좋았고.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또 선배님들 이렇게 함께하는 한 번 더 뵐 수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예. 우리 정명희 씨 노래를 듣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유, 저음도 좋으시고 아름다우시고 참 좋았어요. 그래요? 네네. 우리 정명희 씨는 올해 70이십니다. 70이신데 이렇게 참 노래를 아름답게 잘 부르셨는데 아, 노래를 끝낸 지금 기분 어떠세요? 아, 이제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말려 말려. 잠 좀 잘 잘 것 같아. 예. 잠을 못 잤어요? 예,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안동춘 씨의 무대 이렇게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안 그래도 아까 저 리허설 하실 때 내가 들었는데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 줄 모르고 야, 진짜 노래 잘하신다. 막 그랬는데 그 이분하고 저하고 붙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아유. 끝났다 막 빨리 집에 가면 되겠다 이래 생각했거든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지금 이렇게 서로 잘했다 지금 칭찬하고 계신데 과연 이 두 분 중에 누가 본선에 올라갈지. 자, 우리 강민주 씨가 먼저 선택합니다. 아이고, 매도 먼저 맞아야 되겠네요. 네, 저는 선택은 저의 선택은요? 선택은? 정명식님 선택했습니다. 정명식 씨 선택했고요. 강진성 씨 선택은? 강진성 씨. 강진성? 강진성 씨 선택은? 강진성 씨. 강진성? 진성 씨 선택은? 네, 저도 정명식 씨예요. 2대 0으로 지금 정명식 씨가 앞서가고 있는데 과연 진미령 씨가 여기서 만약에 정명식 씨를 택하면 본선에 정명식 씨 올라가는데 진미령 씨의 선택은? 돌아서오는 게 안 나을까요? 자, 유현상 씨 선택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또? 아, 저도 정명식 씨 택하겠습니다. 아, 우리 강진 씨는요? 저도 안동준 씨를 택하겠습니다. 안동준 씨, 우리 진미령 씨는? 제 선택은 정명식 씨입니다. 정명식 씨. 자, 이렇게 해서 정명식 씨가 네 표를 받고 우리 안동춘 씨 한 표를 받으면서 본선 2라운드에 정명식 씨가 도전합니다. 자, 왜 정명식 씨가 본선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미령 씨 심사평 네. 부탁합니다. 제 선택은 정명식 씨였는데요. 이유는 의상 액세서리 100점, 200점이고요. 네, 제가 아마 예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우리 정명식 씨는 노래도 참 잘하시지만 실버 아이 TV에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나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네, 정말 실버들이 이렇게 그 조금 쑥스러워서 이렇게 표현 못하는 것을 대리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명식 씨 같아서 노래도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정명식 씨를 선택했습니다. 예, 정말 노래 잘하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명식 씨의 목소리로 만약에 진미령 씨의 미운 사랑을 하면 어떤 음색이 나올지 조금만 좀 들려보세요. 단물에 한번 해보세요.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랑. 오, 좋다. 어지는 기다림. 그 엄마 야 이 사람아. 하나 둘 셋 넷. 야 이 사람아 정세상 끝이 살다 웃고만 살아도 못한 세상.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어떤 노래든 다 소화해내는데 우리 진성씨 심사평 좀 부탁합니다. 예, 먼저 안동준씨. 네. 사실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노래를 자기가 소화를 했을 때 다른 분들이 얼마나 안정된 마음으로 그 노래를 접하냐 이것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가수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약간은 부담스러운 노래를 지금 고르셨어요. 왜냐? 완성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사실.
예. 그리고 조용필 선배님이 워낙 이 노래를 또 명곡으로 잘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간다는 것은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예. 그리고 아마추어 우리 정명식 씨는 사실 아주 골을 깊숙이 팔 줄 아는 그런 목소리를 가졌어요. 근데 이것이 두성음과 비음이 너무 많이 섞이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아까도 표현했지만 좀 벙벙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립이 확실하게 좀 되면은 노래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타고나셨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연습을 부지런히 하시면은 더 좋은 노래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동춘 씨, 이춘 씨가 집안 사정으로 못 나와서 이렇게 본선 무대에 올라왔는데 그래도 뭐 원 없이 했죠? 아, 예. 즐거워요. 네. 네. 하지만 좀 워낙 또 노래 잘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정명식 씨와 또 대결해서 좀 아쉽게 좀 탈락했지만 아니요. 우리 안동춘 씨를 더 기억할 겁니다. 저는 정말 욕심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빠지셔가지고 또 우리 선배님들 한 번 더 뵙고 인사 한 번 더 드리고 착한 놈으로 기억되고요. 네. 노래 사랑하시는 분들과 좋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실버스타 코리아에 도전하시는 뭐 가수분들 있지 않습니까? 혹 가수분들이 아마추어에게 졌을 때 좀 뭐 안타까움과 속상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더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명식 씨가 본선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